예전 시간에 SSH 키를 이용해서 로그인 없이 로그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로그인 없이 로그인할 수 있게 되면 요거를 응용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RSA입니다. RSA가 아니라 RSync입니다. 자, RSync는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파일을 동기화하는 거라고 제가 이전 수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RSync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그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SSH 퍼블릭키와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로그인을 하게 해주시면 여러분은 로그인 없이 동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mkdir rsync 3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게요. 그리고 터치 테스트 이건가요? 1.100 이게 아니라 중괄호였나 봐요. 자, 그럼 100개의 빈 파일이 생성이 됐죠. 자, 그럼 제가 여기 리눅스2에다가는 제홈 디렉토리에다가 mkdir rsync welcome 이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 디렉토리에 동기화를 시켜볼게요. rsync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의 내용을 옵션을 줘야죠. avz z는 압축이고 a는 뭐 아카이브 모드죠. V는 다 출력해라. 예, 진행 상태를 보여줘라. 자, 그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내용을 어디로? 이고잉 골뱅이 요 사람의 IP는 IPADDR 자, 19680.67에 어디로요?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rsync-welcome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보낸다.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전송이 휙 돼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authorize keys에다가 public key를 추가하지 않았다면 요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되는 이유는 바로 두 개의 rsync는 기본적으로 SSH라는 통신 방법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rsync가 동작할 때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자의 SSH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요것들을 이용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관계를 체결해 놨다면 로그인이 없이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요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실행할 때 편리하다는 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크론이나 이런 것들, 크론 뭔지 기억나세요? 크론은 정기적으로 명령을 실행시킬 때 쓰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면 1분에 한 번씩, 10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어떤 특정 명령을 실행시키는 거죠. 자, 크론과 같은 기능을 이용할 때 여러분이 로그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동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개, 비공개 키를 이용해서 자동 로그인을 시켜놓으면 여러분이 크론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rsync와 같은 걸 실행시켜서 백업과 같은 작업을 자동화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rsync라는 걸 써요.